이거 운동화 운동하시는 게 더 낫냐 아니면 걷어주는 때가 낫냐? 그거는 뭐가 깝깝해 보여요. 지금 형 지금에서 지금 이거요. 왜냐면은 위에 게 와이셔츠가 아니잖아. 근데 지금 정장 입었는데 운동화 신으면 이상하잖아. 아니 원래 저도 여기에도 운동화 신잖아요. 정장 바지. 근데 정장 입었을 때는 구두를 신어야지. 아예 풀로 했을 그 와이셔츠까지 풀로 했을 때는 정 구두가 맞는데 요새는 이제 뭐라 해야 되나 세미 정장이라가지고 캐주얼이랑 섞어서 입잖아요. 근데 신발을 구두 신으면 그게 더 이상하죠. 안 그래요? 근데 정장 입었을 때는 구두 신으면 이제 운동화 신으면 안 되지. 요즘 사람들은 운동화 정장 입어도 운동화를 신는다고? 요즘 사람이 아니라 형이 안에 거를 와이셔츠 이게 이제 형식적인 정장이 아니라 이거를 세미정이라 해가지고 일반 옷이랑 정장이랑 섞어 입으셨잖아요. 신발을 정장 신으면 이상하죠. 아니면 아예 아싸리 이것도 아예 와이셔츠에 넥타이까지 하시든. 근데 정장 입고 운동화 신는 사람이 있어? 엄청 많죠. 누가? 형 드라마 안 봐요? 드라마만 봐도 나올 건데. 근데 옛날에 막 정장 입고 운동화 신으면은 옛날에는 이상했던 거지. 옛날 시대에는 그 시대에 맞지 않았지. 요즘 시대가 바뀌어서 그런 거지. 응? 외국 사람들은? 외국에서 먼저 다 넘어온 거예요. 패션 자체가 외국 사람들이? 네. 좀 봐요. 박보검도 정장 바지에 코트에 셔츠 입었는데 신발 스니커즈잖아요. 정장 안에 그 구두 안에 가자. 뭐 먹자? 동훈아 형 머리 스타일 존나 예뻤다? 마음에 들어? 지금요? 어 눌렸어 머리가. 여기가 셔츠, 여기 셔츠면은 구두 신어도 되고? 그죠. 셔츠면은 구두 신어야 되는 거죠. 운동화를 신으면 안 돼. 아내가 셔츠일 때는? 네. 근데 지금은 셔츠를 안 입었기 때문에 구두가 이상한 거라고? 네. 되게 웃기네. 근데 어? 다 이상하지 않아? 좀 독특한 사람은 다 이상하게 입잖아. 독특한 사람. 그러니까 좀 이렇게 앞서 나가는 사람은 다 이상하지 않아? 이상하기보다 좀 신기하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을 하는 거잖아.
그 앞사람 사람들. 근데 이게 너무 색깔이 뚜렷해서 이상한 사람도 있고. 좀 와 신기하다 멋있다 약간 이런 사람. 어 일반 사람들이 하지 않는 걸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거 같아 봤을 때는. 근데 그 이상한 것도 이상하게 나름인데 진짜 이상한 사람들도 많아. 근데 그게 자신인 것 같아 행위 봤을 때. 맞아요. 무조건 자신.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잖아. 그게 다 똑같이 평범하게 하잖아.